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대, 기아차 그룹은 임직원 70 일시 모금 운동회사 및 경영진 명의 연화장에 실 붙이기 등 크리스마스 시를 통한 후원 모금 결핵 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 2대를 기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 사내 동호회, 임직원 등이 주축이 돼 1인 1실 모금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연말 잦은 경영진 명의 연화장이나 우편물에 크리스마스 시를 붙일 계획이다. 또 현대에 기아차는 결핵 환자의 이송을 위한 차량 그랜드 스테렉스 2대를 대한결핵협회에 기증해 대한결핵협회 산하 복십자회원이 운영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결핵 환자의 이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인터넷을 통해 발송되는 연화장이나 알림 메일에도 크리스마스 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를 얻어 현대, 기아차 그룹 임직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이카드 발송 웹페이지를 열고 결핵 퇴치 운동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약정식에 참석한 현대, 기아차 서병기 부회장은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실모금 등의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결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결핵 발병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요구되는 이때 현대, 기아차 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전임 직원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대, 기아차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결핵 퇴치에 나선다. 현대 기아자동차 회장 정몽구는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사옥 대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 회장 김성규와 크리스마스 실 증정 및 후원 약정식을 갖고 연말까지 결핵 퇴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